다 함께 차차차 배드민턴의 기초 훈련부터 우리 아주 먼 길 달려왔는데요. 이번에는 드디어 국가대표팀 대 차차차 팀 맞대결 미니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게임을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추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대표팀에서 경력상 막내를 하고 있는 유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인 배드민턴 국가대표 정겨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겨울 선수는 지난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던데 작년에 장애인 41위 전국 체전 나가서 단식 금메달 땄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에 질세라 또 좋은 경기 많이 보여주셨죠? 전 작년에 2021 바레인 뉴스는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과 저희가 같이 기량을 겨룬다니 너무나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그러면 저희 오늘은 2대2 복식부터 4대4까지 생활체육에서 많이 하는 4대4 경기까지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깜짝 해설위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잠깐 타임! 왜요? 타임! 왜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카드 먹어요. 왜요? 카드 왜요? 먹습니다. 카드를 왜 먹나요? 굉장히 방정맞게. 아, 정말요? 방정맞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냥 바로 갈게요. 아, 아가비. 지금 차혜리 선수가 좀 구멍인 것 같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두 포인트밖에 안 했다고요. 나이스. 오, 스매싱 공격 막아냅니다. 세레머니는 너무 약이 올랐는데 이런 건 페널티 없나요? 굉장히 잘한 행동이에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열이 올라서 못하게 하는. 와. 역시 아이돌다운 행동이었습니다. 변법 반정 장난이야. 차! 들어!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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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나이스! 아! 들어! 아. 복식 같은 경우에 2대2 오늘 한 거 외에도 4대4 경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언제 하는 거죠? 4대4 경기는 저희 장애인 배드민턴 그 생활체육 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경기인데요. 저희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동호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명이서 어떻게 같이 경기를 하나요? 한 코트에 4명씩 들어가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요. 움직이는 구역이 적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제 배드민턴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좌식으로도 할 수 있고 휠체어로도 4대4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그중에서도 좌식 말고 휠체어 4대4 복식 경기에까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나이. 살벌하구만. 오, 오. 알겠어. 오, 오. 야! 나이스, 나이스. 왔어! 오! 오! 아이소! 오, 아이돌! 이길 수 있어! 왔어! 아이고! 오! 오, 씨, 됐다! 오, 씨! 가세요! 됐어요! 유! 나이스!
거야, 드린 거. 드린 거야, 드린 거. 배드민턴 자체도 워낙 재밌지만 저는 이 휠체어 배드민턴, 특히 장애인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조금 더 난이도가 업그레이드된 배드민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매력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동시에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하나, 두 개 더 올라가서 이제 게임에서 레벨이 올라갔을 때 핸디캡이 생기는 그런 느낌? 되게 재밌게 했어요. 저는 경기는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색다르게 휠체어를 타면서 경기를 해보니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장애를 입건 안 입건 간에 한번 도전해보고 경험을 해보는 게 뭐 눈으로 보는 선입견보다는 실제로 접해보고 도전해보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배드민턴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인기 동호인 스포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동호인 스포츠의 열기가 장애인 배드민턴에도 이어져가지고 저희에게도 많은 관심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도 그 관심에 걸맞는 결과들과 연습 과정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경험 자체는 색달라서 즐거웠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번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실력을 길러서 오시는 게 좋지 않나. 아, 저요? 아, 그럴게요. 제가 좀만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매일 한다, 매일 진짜. 네, 감사하고요. 네, 정겨울 선수는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장애인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코치 두 분도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다 함께 차차차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 함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다 함께 차차차! 차차차.